매일 다니던 곳인데 이런 곳에 참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네요. 삼청동이 숨겨진 매력이 많은 동네 같아요. 맞아요. 이쪽이 사실 과학서점이 있기엔 좀 생뚱맞은 아니 그러니까 곳이기도 해요. 사실 열차랑 삼청동 그리고 과학이랑 삼청동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은 딱... 안 되죠. 네. 사실 이 길로 이렇게 오시다가도 네. 저 안쪽에 서점이 있는데 아 이쪽? 네 여기가 네. 이렇게 쉽게 서점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많이 오셨지만 몇 번 지나가셨다고 아니 제가 진짜 실패했다니까요 서점 찾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잘 서점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왜 못 찾았는지 알겠네요. 네. 이쪽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안쪽에 있어요. 여기가 날씨 좋은 날 이렇게 걸으면 굉장히 고즈넉하고 왜 뭔가 구도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조용해서 너무 좋아요. 조용해서 네네. 좋고 서울 시내인데도 자 드디어 짜잔 아 여기구나 알다 보시면 의외로 네네. 예뻐요 건물이 예쁜데요? 아니 가정집 같지가 않아요? 가정집이었던 집을 개조한 거긴 한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죠 저희도 이런 게 만들어질 거라고는 상상 못했기 때문에 임영영 박사님 그 주인장님이랑 약간 살짝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 세련됐는데 그건 아니죠 약간 네.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안 어울리죠 과학서점 델다의 입구입니다. 자, 들어오시죠. 아, 정말. 아, 예쁘네. 책방이죠, 책방. 아, 정말 딱 봐도 뭔가 이게 다른 서점과는 다른 부큐레이션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확 들어오나요? 네. 책이 대부분 다 과학책이에요? 네, 대부분. 대부분은 과학책. 뭐 외계 생명체. 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워낙 클래식이니까. 그러니까 도킨슨 책. 그렇죠. 이런 큐레이션들이 네. 이 서점의 중요한 특징. 아마 이 안이 이제 주로 여기서 네. 심혈을 기울여서 큐레이션 것들일 거예요. 보시면 책을 테마별로 네. 모아놓은 거고요. 아, 테마별로. 일단 들어오자마자 보이니까 아마 이쪽이 아마 처음 최근에 나온 책들이 있을 거고요. 상 받은 책이라든가 그때그때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겠죠. 네. 일단 주인장이 꽂히는 걸 먼저 갖다 놓긴 할 거예요. 아니 너무 책이 많으면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안전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남들이 많이 보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같은 이렇게 뭐가 많은 시대에는 이렇게 큐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띄시는 책이 혹시 있나요? 여기저기 큰 것들이 뭐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동물미술관도 재밌게 읽었어요.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운동 이거 그림책인가봐요. 그러네. 여긴 다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아이들 눈높인 것 같긴 하네요. 여기가 근데 사실은 그림책이라고 무시할 게 아닌 게 굉장히 좋은 그림책 같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좀 문학적이고 그래서 뭐 아까 저기 효고상 받은 책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 한 장의 그림이 한 권의 책을 대신 할 네. 때가 많아요. 박사님, 아이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수염이 많이 길었죠. 아까 우리가 오면서 나뭇잎을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있어서 아지트 같은 그런 포근한 느낌이 네. 있어요. 근데 일단 알면 계속 오고 싶은 공간인데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오는 경향이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을 이렇게 서점으로 바꿔서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선 사람 더더욱 없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여기가 제가 한 9년, 10년 정도 살았던 집이에요, 옛날에. 아, 실제 거주하셨죠? 네, 김상욱 교수님, 정재승 교수님, 뭐 이정모 관장님 이렇게 이제 저희 주변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신 네. 분들을 소집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뭘 할까 이런 얘기를 네. 하기 시작했죠. 다들 자기가 어릴 때 꿈이 책방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책방을 네.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책방이 이름이 갈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갈다가 무슨 뜻이지? 네,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분들. 다 궁금해하죠. 그 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길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네. 이게 사실은 갈릴레오와 다윈의 한 자식을 따온 거예요. 너무 과학자스러워요. 그렇죠. 처음에 네. 이 갈다를 제안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반응은 네. 아,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애매하지 않나? 안 좋은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갈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생각하고 물어보게 네, 되고 네. 물어보면 이제 우리는 갈릴레오 다윈으로 하하하 웃고 이제 그래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날수록 괜찮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 큐레이션을 이렇게 섹션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개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 처음에 시작했던 국내 작가들.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직접 이렇게 부대끼면서 만나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국내 작가들 책들하고 그리고 약간 서점이 네. 키워가는 것 같은 그런 작가들이라는 네, 그래서 그 다른 문학 쪽에 비해서 과학은 네. 이제 규모가 적고 이러니까 처음 책을 내는 과학저술가들은 북토크라는 걸 할 곳이 없어요. 맞아요. 뭐 약간 관심이 없는 것도 있지만 좀 두려워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하니까 문의가 와요. 딴 데서 이 사람 어땠느냐라든가 또 이렇게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데뷔하거나 어떤 세상을 나가는 통로? 그래서 국내 작가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나 저는 이제 기성 세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저도요? 그럼요. 아주 젊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걸 하고 있죠. 저쪽도 보니까 네. 뭔가 책이 많더라고요. 소설도 네. 있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과학책도 다루지만 이제 SF 쪽을 좀 강화해서 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여기 지금 이제 작은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제 기획전을 해요. 기획전? 네, 약간 그래서 전시하는 게. 전시도 겸임이고 네. 저걸 토대로 해서 이제 모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테마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 그 구축하고 있는 테마가 SF 소설이에요. 거의 지금 80, 90%가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이쪽 섹션이랑 또 저쪽에 또 갈다가 주목하는 신간도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갈다의 특징이라고 보셔도 되고 네. 저희가 모여서 과학책을 이렇게 리뷰하는 뭐 위원회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상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리스트를 쭉 만든 다음에 매달 그 중에서 몇 권을 뽑아요. 저희가 주목할 만한. 네. 그래서 거기에다 간단한 이제 평을 쓰고 아, 평도 직접 쓰세요? 네, 뭐 몇 자로 이렇게 네. 읽고 합의를 해서 그때그때 그 책들을 뽑아서 제안을 하죠.
서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는 맞아요. 마음에 늘 그게 제일 화두죠. 책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왜냐면 네. 저는 책을 팔아봤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별점도 먹이는데요. 아 이렇게 있네. 네. 그러니까 별점을 먹일 때 보통 이제 단순하게 하나를 먹이잖아요. 근데 네. 어떤 책은 잘 읽히지만 흥미가 재미가 없는 책이 있어요. 감동이 별로 많지 않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네. 그런 걸 좀 냉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1층이 네. 이제 서점이 있는데 네. 그 2층도 있다고요. 네, 여기가 1층이 이제 주로 이런 공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에는 북토크를 하거나 이런 공간이 있고 2층에 네. 가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 작가의 방이라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네. 올라오시면 네. 2층 이제 공간입니다. 네. 저희가 좀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여기 보시고 가셔야 돼요. 뭐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이제 보여드릴 작가의 방을 사람들이 관음하도록. 관음지? 이 안에 작가가 앉아있어야 돼요. 아, 아니 그 저한테 그래서 그런 거 무시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맞아요?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네. 가서 보시겠는데 네. 문이 네. 없어요 작가의 방에. 아 진짜요? 네 여기가 작가의 방이라는 작은 있는데. 방인데 문을 안 달아놨어요. 다 볼 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때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걸 치우면 눈으로만 봐주시려니까 뭔가 네, 뭐,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보면 경계가 네. 바닥과 이 카펫이 경계니까 네. 문이 없지만 막 그냥 마구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아. 하지만 오픈된 공간이니까 네, 뭔가 네, 이렇게 네, 옆에서 네. 어, 저기요 하고 말도 걸 수 있고 들어와서 이제 쭉 가서 앉아보세요. 아, 이게 여기서 이제 네. 이렇게 딱 노트북 펴놓고 네, 노트북을 펴놓고 거기 앉으셔서 글을 쓰셔야 되죠, 여기서 글을 그래.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을 하는 게 여기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했다가 너무 민망해서 여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 여기서 네. 작업을 하시고 오셨을 때 또 네. 각자의 일도 있고 그런데 너무 오픈되어서 아. 계속 방해를 받게 되는 건 또 좀 무례한 거잖아요, 작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작가들이 왔을 때 너무 민망하지 않을 정도는 그래서 이게 문이 없고요. 요 구멍 뚫어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들 와서 작업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 오세요?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오신 네. 분들 중에서 한 뭐 반 정도가 책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제 책도 있어요. 설마, 제 책도 있어요. 설마 정혜수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네, 정혜수 선생님도 오셨었고요. 네. 그랬고 뭐 만화가 보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셨고 그러니까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거 김탁환 선생님 소설가 이렇게 네네. 오셔서 이제 오시면 여기다 사인을 이렇게 갈다 작가의 방 늘 함께 배우고 뭐 상상하네 이런 식으로 요런 이제 별빛 방랑이라는 책은 천체 사진가시거든요. 이런 분도 오시고 여기 김상욱 교수님 책도 있고 네, 네. 과학고 목표는 여기를 이렇게 다 채우는 거죠, 사실. 여기 한때는 막 서로 쓰려고 해서 예약도 하고. 예약해요. 원래는 지금 뭐 먼저 하는 게 최고예요,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뭐 시간 제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문 닫을 때까지 온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어머, 차가 색깔이. 네, 이게 차가 네. 약간 그, 뭐, 마술은 아닌데, 네. 여기가 그래도 이제 과학책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과학적으로 보이기 위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컵도 네. 지금 이게 비커예요. 실제 사용하는 비커를 써서 네, 컵으로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이왕 차를 마셔도 기분 좋게.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넣어서 흔들어 보세요. 색깔이 변합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약간의 작은 즐거움. 너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레몬즙이에요. 넣으면 못 먹는. 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거보다. 이것도 많이 넣었는데도. 그래도 이제 뭐 레몬 하면 약간 새콤한 맛이 좀 첨가되는 거고. 그러네요, 레몬이라 네, 약간 네. 꽃 향기가 이렇게 네. 올라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우린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그걸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꾸불꾸불한 걸로 이렇게 네. 막
마치 그 실험용품 이렇게. 그렇죠. 거기다가 와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고.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특하고. 또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니까 여기는. 네. 요즘에 어떤 책 읽으세요? 저는 요즘에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책 물어보면 가장 최근에 나오고 제가 잡고 있는 책이 저한테는 최고의 책이에요. 인생을 바꾼 책 이렇게 해도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항상. 되게 늘 현재 이 순간을 네, 현재 굉장히 이 순간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그래서 같다. 지금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화 박사님이 쓴 우주 날씨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주 날씨 이야기. 네. 이 서점의 주인장으로서 이제 네. 여기를 잘 네. 지속 가능한 공간 그리고 또 친정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실제 네. 있으니까 네, 맞아요.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그랬지만 네.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어리버리 그냥 어떤 큰 플랜을 갖고 한 건 아닌데 만들어 놓으니까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인데 책을 파는 것은 인터넷 서점에 다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책방으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문화를 하시는 분들의 템플릿 아니면 또 공동체 이렇게 되어서 그런 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딱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 좀 실현해 보기 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책방 주인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네.